백합집인가 백합사라는 것도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소환입니다. 윤재욱입니다. 네, 제가 또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해산물 킬러인데요. 오늘 저를 위해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댁에서 이렇게 해산물 네. 요리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 백합을 이용한 네, 수제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제가 이렇게 국물 요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네. 육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번에 육수 만든 거 아, 기억하세요? 팩으로 무넣고 네. 무넣고 네. 네. 그렇게 육수 준비해가지고 네.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아, 이 육수 이용해서 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감자 손질하는 거 아시죠? 감자깎기로. 오, 네네. 네. 많이 해보셨나요? 네, 근데 요즘에는 깐감자도 많이 팔아가지고 까져있는 거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네, 깐감자 이용하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반달로 썰어줄 거거든요. 네. 써실 때 네. 너무 얇으면 네. 감자가 이렇게 부서져요. 네. 그러니까 약간 한 0.5mm 정도 네. 두께로 썰어주시면 돼요. 감자 써신 다음에 네. 찬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이제 전분기가 좀 빠져가지고 네. 포슬포슬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 먼저 썰어서 담가 주시고 네. 다른 재료들 손질해 주시면 돼요. 시중에서 사오시면 네. 이제 염수랑 네. 같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거 맹물에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솔 같은 거 이용해서 좀 네. 겉면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네. 조금 빨리 해감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식초라든가 네. 숟가락 같은 것들 꽂아 놓으면 이제 해감이 더 잘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밀가루는 중력분 사용할 거예요. 네. 네. 보통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게 중력분이거든요. 네. 집에 쓰시는 거. 네. 거기다가 소금 반 큰술 정도. 네. 네. 소금 넣어주시고요. 옆에 참기름이에요. 아, 네. 네.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향도 좋고 이렇게 처음에 반죽할 때 손에도 좀 덜 묻어요. 아, 네. 네. 물 좀 부으면서 네. 보고 참기름 넣어줄게요. 이 농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수제비가 쫄깃쫄깃해요?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밀가루 반죽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근데 네. 이따 반죽하고 보여드릴 건데 네. 반죽하신 다음에 눌러서 좀 푹 들어가고 다시 나오지 않는 정도. 올라오면 너무 단단한 거고요. 네. 물은 찬물 쓰는 게 좋아요? 네, 찬물로 하셔야 돼요. 익반죽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뜨거운 물로 익반죽 하시면은 수제비는 안 돼요. 네. 물은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요. 네. 조금씩 이렇게 가루들 다 뭉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씩 참기름을 한 반술 정도 네. 넣어주시면 이렇게 치대주시는 게 네. 쫄깃한 식감이 좋으니까 좀 반죽에 공을 들이셔야 돼요. 네, 이 정도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위에다 랩을 씌워줄 건데 네. 랩 씌우기 전에 물을 살짝만 위에 좀 적셔가지고 랩 씌워서 30분 네. 정도 두시면은 네. 아주 쫄깃한 반죽이 됩니다. 네, 완성. 그러면 이렇게 와, 쿠팡 같아요. 네, 완성된 수제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고요. 네. 이제 옆에 육수 끓고 있으니까 수제비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감자가 잘 안 익으니까 감자부터. 이거 할 때 좀 편하게 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물 끓기 시작하면 수증기 올라오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좀 대서 약간 이 김을 쐬주면서 네. 떼시면 훨씬 네. 쉽게 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늘어났죠? 네. 늘어나네요. 저 그러면 한번 해볼래요. 저 손 닦았어요.
약간 이 손바닥 넓은 부분 이용해서 네. 조금씩 피시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해보실래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렇게요? 네네네. 집에서 하시다가 손에 붙으면 약간 네. 기름 같은 거 바르시고 하시면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저번에 은하 씨 네. 저랑 같이 유튜브 찍었었잖아요. 네. 혹시 뭐 별 말씀 없으셨나요? 엄청 배불리 먹고 왔다고 자랑해가지고 이것저것 먹었다고. 얘는 이제 얼마나 익혀야 돼요? 아, 수제비 익으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아, 위로?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불 살짝 줄이면서 저희 야채들을 넣어야 돼요. 네. 이 밀가루를 먼저 넣고 그 다음 양파예요? 네네네. 감자 아까 익히고 네. 있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양파 넣고 홍고추. 오늘은 홍고추만 넣네요. 청양고추 있으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아, 네. 오늘은 미나리가 이제 초록색이 있으니까 네. 고추는 홍고추만 네. 넣도록 할게요. 일단 소금으로 먼저 간할게요. 네. 국물 요리에는 국간장을 쓰시는 게 좀 이렇게 향이 연하다고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좀 어우러지게 쓰실 수 있어요. 후추 조금. 후추 너무 좋아요. 아, 후추 좋아하세요? 네. 그럼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좀 어느 정도 수제비 익고 난 다음에 밥을 넣어주세요.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팽이하고 미나리 넣을게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버섯을 그런 게 되게 있더라고요.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씻어야 된다, 안 씻어야 된다. 아, 요즘에 이제 먼지라던가 유통 과정에서 약간 뭐 이물질 같은 것도 네. 조금이라도 묻어 있을까 봐 네. 그냥 쓰기 살짝. 직전에 예, 흐르는 물에 살짝만 흔들어 쓰시면 돼요. 네. 이걸로 멤버들끼리 갑론 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씻어야 돼요. 안 씻는 거예요. 야, 그래도 씻어야지. 이러면서 여기 먼지 어떻게 이런. 약간 은하는 요리를 안 하는데 어디서 듣고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지식은 있는, 그 요리 지식은 있는. 하지는 못하는. 마지막에 뭐예요? 맛술 한 술 정도 넣어서 네. 약간 비린내 조금만 제거하고요. 저는 맑은탕 끓일 때 이거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식초거든요. 식초요? 네. 근데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신맛이 안 날 정도로 네. 아주 살짝만 맑은, 무슨 효과예요? 감칠맛을 끌어올려주고요. 비린내도 잡아주고 네. 되게 감칠맛이 확 올라오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게 은하 씨가 뗀 수제비인지 알아보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떡해. 방금 제 표정 찍으셨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뵙는 게 소원이었는데. 은하 왔었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소원입니다. 소원 씨.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은하가 수제비 하는지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 네.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네. 소원 씨. 네. 소원 씨가 뜯은 수제비 알아보시겠어요? 네. 이거 아닐까요? 그거 같아요. 두꺼운 거일 것 같아요. 수제비 떼다가 난 두꺼운 거 좋아해. 그러면 두껍게 떼시면 되고. 미나리 백합 수제비 완성입니다. 너무 든든한 한 끼. 형, 드셔보시겠어요? 네. 괜찮으세요? 은하하고 한 거 봐줄게. 너무 맛있어. 백합 수제비니까 백합살 한번 드셔보시죠. 너무 맛있다.
노량진에서 바로 왔다. 아, 바다는 아니고요. 노량진. 노량. 바다까지는 안 가고. 저랑 요리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은하가 워낙 강추를 했었어가지고 사실 어떤 느낌일까라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꿀팁들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저는 진심으로 이거를 당장 활용을 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여신 같으신 소원님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소원님, 네, 그럼 최고의 요리 비결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